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날씨 좋구만.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? 나 너무 좋아해요. 난 진짜 좋아해. 문 열어줘야 되나요? 그런 거 좋아하나요? 싫어하나요? 나 좋아해. 아, 좋아요? 또 그런 것도 의외네. 나 좋아해. 난 싫어하지만 한번 해줄게요. 난 좋아해. 자. 아유, 감사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자, 재밌게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. 시원하게 틀고. 어제 영수님하고는 무슨 얘기했어요? 영수 씨랑은 근데 왜 이렇게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형님 같은지 모르겠네? 영수님이 나보다 한 살 어려요. 89잖아요. 나 88. 둘 다 나보다 한 7살, 8살 많은 거 같아. 진짜? 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? 나는 다 막 9살 어린 분들도 나이 차이 안 느껴진다고. 아니, 난 지금 뭔가 진짜 형님이랑 있는 느낌인 것 같아. 아니, 내가 약간 철 덜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그런가? 나는 정수님보다 더 철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. 아니, 정수님, 성숙해요라고 해줘야죠. 아니. 아니야? 나는 정수님보다 훨씬 철없는 사람인 것 같아. 그래서 영수님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? 영수님이랑, 부르시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다 포기했냐, 그래가지고. 그냥 뭐 다 제명돼가지고 이게 아무도 없다. 다 제명되게 된 그런 계기와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그런 이유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먼저 다 끝내버리냐.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서로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수 남자분들의 속도는 조금 너무 느린 것 같긴 해. 그래요?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, 거의. 나는 빨랐는데요? 아, 그래요? 나는 뭐 1대1 데이트 하고 싶다고 일찍 얘기했는데. 아, 맞네.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나 보다 해서 이제 그 이후로 말을 안 했지. 내가 다그치는 것처럼 보이고 정숙님도 막 너무 약간 벌벌벌벌벌벌 이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죠, 나는. 그래서 그게 나 너무 눈치 없이 상처를 선택해가지고. 아니 뭐 그게 눈치 없는 거야.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러는 거지 뭐. 어차피 그 사람 나를 선택했었고. 그리고 뭐 유일하게 이제 또 이제 다 뭐 뭔가 제가 성급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. 나는 내가 나도 재밌었으니까 그 사람 재밌었는 줄 알았지. 근데 아니었던 거지. 너무 아니었던 거지. 신기하긴 하다 근데 진짜. 도착했습니다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죠? 미쳤다.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? 아니 정숙님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? 그러면? 그냥 재밌게 놀다가? 아니 누가 내가 좋다고 그런다 그러면 나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야 나 너 좋고 그냥 알아가 보자. 난 너가 선택하는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난 너를 선택하겠다. 난 너가 좋다. 차라리 그게 낫다. 무슨 소리야? 그냥 계속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진짜 모를 것 같아가지고. 근데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난 있을 것 같아. 한 명 있어. 어? 한 명 있어. 한 명 있어. 아, 없는 것 같은데. 아니, 있어.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남았는데. 그렇네. 오늘 마지막 날인가? 응. 시간 빠르네. 재미 없었어요? 난 재미는 있었는데. 여기서? 힘들어도 재밌지 않았어요? 첫날에 재밌었고. 둘째 날부터 힘들었고 셋째 날 진짜 너무 힘들었고 오늘 넷째 날인가요? 오늘 다섯째 날. 오늘 벌써 다섯째 날이에요? 어제 밤부터는 그냥 뭐 재밌다.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.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정성님한테 좀 다가가려고 하고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나는 오는 사람 안 막아? 그러니까 나는 포기다 이러면 이제 약간 맥이 빠질 수도 있잖아 그 사람. 아 근데 그 포기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. 그냥 난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. 에라 모르겠다고 다 모르겠고 그냥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한다 그거지. 뭐 나한테 그 뭐 절대 그 하지 마 그건 아니야. 남의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자, 우리 정숙님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짠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. 근데 아무도 내가 왜 마음고생했는지 몰라. 마음고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. 짠. 만약에 최종 선택을 누가 했어요?
근데 정숙님은 어떻게 할 거야? 그때 봐서. 아 그때 봐서? 나 솔직히 내 느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만약에 딱 느낌이 갑자기 왔다? 내가 막 확 돌아가지고 그럼 나도 선택하지. 근데 그럴 일이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Never say never 했어. 간접이네. 너무 간접이야. 쉽지 않은 사람이야. 약간 사람이 약간 그런 말 했었는데 얘가 진짜 친한 것 같긴 한데 항상 조금씩 그 거리가 있어. 그래서 좀 모르겠어. 친하다고 해서 거리가 없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아 너무 중요해. 나는 남편이라도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을 거야. 어, 당연하죠. 난 남편 항상 설레게 할 거야. 혹시 연애 제일 오래 한 거 몇 년이에요? 3년 반. 3년 반? 설렜어요? 3년 반 지나도? 아니 내가 설레진 않고 그 사람은 계속 설렜어요? 약간. 아 진짜? 맨날 맨날 새로워요. 아. 연애할 때 많이 싸우는 스타일이에요? 안 싸워요. 어, 그렇게 변함없이 싸웠는데 안 싸웠어요? 왜 싸워요? 뭔가 이제 남자친구가 아, 막 난 진짜 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말. 아니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양파 같은 거지. 막 갔는데 오 신선해? 어, 또 신선해? 계속 신선해. 근데 끝이 없어. 어. 엄청 큰 양파야 사실. 어. 그 3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여자였다? 어,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.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? 패치 업데이트가 된다? 그리고 저는 약간 어. 결혼해도 어. 나를 가꾸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아, 그건 당연하죠. 그거는 중요한 거라서. 나는 그 동료가 되고 싶지 않아. 만약에 누가 동료가 되고 싶거나 내 아이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이는 또 아이의 삶을 알아서 사는 거고 나는 일단 내 남편이랑 재밌게 살고 싶어. 어, 제 주변에 그런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은 부부고 애도 있어도 둘 다 잘 꾸미고 어 물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화려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재밌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. 여자든 남자든 똑같을 것 같아요. 나이 먹어도 실버타운 가도 설레고 싶거든. 근데 맞아요. 막 맨날 집에서 막 티셔츠 막 이렇게 늘어난 거 입고 있고 난 그거 좀 싫어. 근데 뭐 그거는 성향이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. 아 그럼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어. 난 안 그럴까? 어, 저도 뭐. 그럼요. 뭐 사랑은 60 먹고 70 먹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. 내일 차하러 갈 거. 그러면 내가 일단 행복해야지 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. 근데 뭐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정에 있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어쨌든 중요하죠.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너무 좋지. 근데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지. 난 또 잘해. 전 옛날 응답하라 1994 보다가 너무 나는 그런 대학교 추억이 없어서 안 왜? 왜? 아, 몰라. 대학교 때는 또 이상하게 대학교 생활을 잘 안 했어요.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.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. 동네에서 놀았어. 동네 친구들. 아, 누가 괴롭혔어. 아니 그건 아니고. 원래 그때는 막 그냥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좀 그게 후회되더라고. 대학교 때 대학교 생활 많이 안 하고. 왜요? 흘렸어요? 응. 괜찮아요. 그거 어차피 드라이 맡길 거. 어 죄송해요. 언제 흘렸지? 어, 아, 괜찮아요. 어, 드라이 맡겨. 나 이거 벗을래. 아니야 드라이 맡겨. 아니 입고 있어. 아니. 추워. 제 옷 입을게요. 너 너무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거기 카라 부분에도 흘렸어요. 어디? 거기 머리카락 있는데. 어 뭐야? 괜찮아요. 언제 흘렸지? 어 죄송해요. 거기 밑에도 흘렸어요. 어디? 거기 밑에 어디? 밑에 주머니 있는 쪽. 어머. 아니 그거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요 저 지금 봤어요. 나 못 보고 있었어. 언제 흘렸어요? 얘기 집중하면 그럴 수 있죠. 나 재질 옷 괜찮아 드라이 맡기면 돼. 어 죄송해요. 어떻게? 아니야. 제가 드라이 비용 드릴게요. 아, 됐어 됐어. 아니 그 정도. 아, 그 정도로 주면 돼. 어 새 새거는 못 사주는데 그건 내가 드릴게요. 아, 그 정도만 하면 돼. 충분해. 아니 어떻게? 저도 제 옷 좀 주실래요? 어. 아 나 불안해서 못 입고 있겠어. 아, 내 옷에는 잔뜩 흘려도 되는데 남의 옷인데. 입고 있어도 되는데 이미 흘렸는데. 아 나 안 돼. 더 흘릴 수도 있어. 어. 왜냐면 진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. 나도 추우니까 입고 있어. 짠. 아 진짜. 언제 흘렸지? 아 죄송해요. 어 아니야. 그럴 수 있지. 좋지 않았어. 뭐. 내가 흘렸을 수도 있지. 저 아이스크림 이제 안 먹을게요. 다 먹어. 못 먹겠어. 무서워. 아 너무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. 이게 사실 저예요 이것도. 나 사실 잘 흘려. 그래 대화 즐겁게 하지 않았어요? 아 나는 제일 즐거웠어. 아 솔로 날아와서? 아니 그 대화했던 것 중에 제일 편안하고 제일 즐겁게 대화했던 것 같아. 오늘 데이트의 목적은 그거였어. 그냥 정숙님 좀 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얘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좀 들으면서 인풋도 좀 얻고. 재밌었어요? 응 재밌었어요. 나 맨날 재밌어. 살짝 버겁긴 했는데. 나 맨날 재밌어. 아 왜냐면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그
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봐. 지금 몇 년째 몰아서 다 가는 것 같아. 아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로.